삼내 익산, 부여, 공주 등 네 군데 오일장에서 9년째 과자를 팔고 있는 강성구 씨. 지금은 아내 윤다정 씨는 물론이고 지혜나가 먼저 보고 누나들과 동생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사업으로 키웠다. 공주의 오일장으로 출근한 아침, 낯선 상인이 성구 씨 가게 앞 통행로를 막은 채 좌판을 펴놨다. 공주 시장에서도 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사거리. 그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꼼짝을 안 하는 상인. 여기는 경찰이 와서 여기는 범행하게 길이다.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길을 내놓으라고 경찰이 와서 경고장을 주고 간대. 그래서 이 CCTV카메라가 달려있는 이유가 그 경고장. 오늘은 설을 앞둔 마지막 대목장. 이 통행로가 막혔을 때 생길 일은 불보듯 뻔하다.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면 다 좋잖아요. 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무조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이제 물건은 이제 통로 가운데 통로를 다 막아놓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손님들이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 뒤에 제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가셔가지고 장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쪽에 가서 장사하세요. 제가 말했는데 무조건 통로를 막아놓고 장사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소란스러운 행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가뜩이나 늦게 도착한 날 실랑이까지 하느라 더욱 늦어졌다. 오늘 제가 또 늦었잖아요. 지각해서. 제가 주범입니다. 오늘은 지각의 주범. 지각범입니다. 지각범. 벌금 내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은 빠르게 해야 돼. 천천히 해야죠. 중국 때보다 한 얼마 정도 늦어진 거예요? 한 30분 늦었어요. 그냥. 30분이면 저희가 이 물건 피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다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물건 내리고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150여 가지의 과자를 판매하다 보니 과자 진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시장에 나왔다. 자, 드셔보세요. 이른 시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손님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가게 앞으로 부르고 과자 한 봉지라도 더 팔기 위해 소라 씨도 목소리를 높인다. 넣는지. 더 드려. 덤은 시장 쇼핑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맛보는 거는 공짜 무조건 드세요. 나 먹어보세요. 하나 먹을까 두 개 먹을까 아버지 드세요. 그냥 드셔보는 게 제일 나아요. 나는 의심해도 되는데 과자는 의심하지 말고 드셔보세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생각 먹어서 이게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 감기 초기에 기침하고 멀미하고 속 쓰리고 속 안 좋고 다 좋아. 이게 약장사가 아니라 먹으면 좋다니까 진짜로. 공짜 무조건 공짜. 언제나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던지는 걸쭉한 입담은 성구 씨의 장사 비결이다. 여보 돈 받아. 나 먹으세요. 블라부티 어머니. 아니야. 많이 먹어야 돼. 맛있어? 그래도 아니 더 맛있는 것도 처음 있는데 여금만 칠까요? 8,700원, 9,300원인 게 다은이가 이거 좋아한 게 자, 다은이 먹으라고 이렇게 내가 더 줄게. 다은아 이거 좋아해? 많이 먹어. 아이고 고마워. 누가 달라고 한 게 껌보다 담아주고 먹어보네 또 겁나 좋다. 자, 잘 가.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오시면 돼요. 무조건 먹는 게 남도고 먹어봐요.
어느새 물건을 더 채워야 할 만큼 오늘 장사는 순항이다. 아, 부족하네. 아침부터 겪은 언짢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대하는 성구 씨.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제가 참 이 세상에 이치를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 시장에서 누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아침에 나올 때 항상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아, 오늘은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간이고 쓸개고 무조건 이제 집안에 있는 옷장에다 무조건 걸어놓고 오자. 내 간이고 쓸개를 무조건 걸어놓고 오면 그냥 내가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되고 좀 빠진 듯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겠다. 물건을 피면은 내쫓기고 물건을 피면 내쫓기고 그리고 장사가 또 잘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사를 하고 나서 오늘 장사가 잘 되면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했는데도 무작정 박물관으로 돈을 안 올려주면 그냥 여기 쓰지 마라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하루에 한 9번을 옮겨다녔어요 저희가. 장사를 다니는 네 군데 5일장 중에서 두 군데 창고 겸 가게를 마련한 것이 3년 전. 마음껏 천막조차 펼 수 없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먹을 게 많은지 여기는 먹어도 되는지 맛보고 하는지 먹어보고 올 때 먹고 갈 때 먹고 지나갈 때 먹고 뱃속에다가 많이 넣어도 되고 먹는 게 남는 거고 하나 먹을 거 두 개 먹고 두 개 먹을 거 네 개 먹고 실컷 먹고 자 실컷 드시가세요. 먹어봐요.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시장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과자를 파는 틈틈이 직접 강정을 만드는 성구 씨. 처음엔 도매상에서 파는 과자들을 사다 소매로 파는 일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즉석에서 만들어 팔 수 있는 과자들을 추가하면서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매출도 훨씬 올랐다. 5천만 원! 종류와 상관없이 100g당 1,200원에 파는 과자들. 요즘은 직접 만드는 씨앗 강정 종류가 제일 효자 품목이 됐다. 오늘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다. 먹으세요. 겨울이 방전된 거 보니까. 아니, 저울이 방전됐어. 너무 많이 파는 게. 드셔보세요. 아, 비상일 뻔했네, 비상. 이것도 가게가 없을 때는 힘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울이 방전됐을 때는 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점에서는 항상 불편한 게 많아요. 너무 어둡네. 불 켤까? 불 켜자. 불 켜야 될 것 같아. 야간 개장이야. 9시. 9시. 아니 나 11시 있어. 아니 나 그럼 12시. 나 그럼 오늘 아 장사하고 싶어 죽겠네. 오늘처럼 장사가 잘 되는 날은 오히려 힘이 펄펄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맛있게 하세요 음식. 뺏어 먹으러 갈게요. 그럼 보리하고 잠깐 부채는 채. 오늘도 성구 씨네 과자 가게는 제일 마지막까지 시장을 지켰다. 안 달아요. 제 입과 감정은 먹어본 사람이야. 공주장을 마무리하고 익산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밤 11시가 다 된 시간.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느라 어머니에게 맡겨뒀던 7개월 된 딸 예지. 잘 있었어? 코 막혀가. 아니, 잘 놀았어. 코는 어때요? 괜찮아. 먹고 놀았어. 먹고 놀다 약 지금 약 먹어서 코 저기 하고 다 넣고 지금
재우는 판이오. 그냥 하느라 힘쓰라 버티냐. 내가 해야지. 괜찮아요. 내일 결혼 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다정 씨. 시어머니는 장사는 해본 적도 없던 며느리가 종일 한 데서 떨며 일한 것이 그저 안쓰럽다. 손실했잖아 엄청. 난 조금만 돌아다니기도 손실한데 밥도 안 먹고 여자까지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구만. 나는 밥 먹고 오는 줄 알고. 아빠 왔다 아빠. 주차를 하고 오느라 한 발 늦어진 성구 씨. 엄마네. 내 새끼 아빠. 까꿍. 집에 오자마자 예지부터 찾는 딸 바보 아빠다. 아빠 알겠어? 이제 아빠 좀 사랑 떨어졌어. 아빠 왜 사랑을 떨어져? 이제 엄마 바라기야. 엄마 바라기네. 어? 아빠 바라기지. 이 새끼 아빠 봐봐. 봐봐. 까꿍. 까꿍. 아 봐봐 아빠 보고 잘 웃구만. 잘난 거. 랄라랄라라. 성구 씨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 이거는 비싼 김을 주셨네. 다른 건어물 사장님이 주셨고 이거는 멸치를 주셨어. 그리고 젓갈 사장님이 낙지젓, 오징어젓, 조개젓. 설을 앞둔 마지막 장이라고 주변 상인들에게서 받아온 다양한 선물들이다. 홍대 만났네. 명절세라고 시당 안 받아 쓰겄네. 아들 덕분에 큰 손녀 선물 받았네. 시장에선 여전히 제일 막내인 성구 씨.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일은 몸살이지 않고 도우며 주변 어른들의 마음을 얻었다. 5일 만에 휴식 날. 소라 씨네 아이들도 신나는 날이다. 장사는 쉬지만 이것저것 밀어놨던 일들을 처리해야 하니 성구 씨에겐 마냥 쉴 수만은 없는 날이다. 저희가 이게 바깥에서 파라솔을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이 파라솔 텐데 이 거치대가 지금 이제 다 두 종강이나 다 박살나가지고 이거 오늘 이제 제가 땜질해야 합니다. 수선. 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하다가 이런 거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쉬는 날 무조건 고치자 그런 생각으로. 가끔은 아플 때도 쉬는 날 아파야 돼요. 이제 곧 봄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는 해빙기. 가게 비품들은 물론이고 집안 곳곳 성구 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들이 많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현관 앞 경사로는 매년 봄 성구 씨가 특별히 신경 쓰며 수리하는 장소다. 올라가 어제 와갖고 고쳤는데 우선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걸 보고 뜨거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솜씨인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전북 익산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강성구. 제가 예전에 전국노래자랑 나갔을 때 당시에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이제 플랜카드를 갖고 노래자랑에 나가고 아들 응원하는 그 플랜카드네요. 이때만 해도 진짜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죠. 강구! 사랑도 했다 이별도 했다 저 넓은 세상을 다
만나요 두 주먹을 벌끈 쥐어라.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 유명 작곡가의 곡까지 받으며 막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던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성구 씨는 자신의 꿈만을 위해 가족들의 어려움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월세, 사월세 진짜 한 1년에 항상 이사를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렇게 수시로 월세를 못 내면 나가고 또 월세가 밀리면 또 나가고 제가 그때부터 일을 악물고 했던 말이 하나가 무조건 집은 진짜 돈 벌면 집부터 사자. 빚을 갚고 1년 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자 또 누나들 또 시집을 제가 또 보내주고 정말 빚잔치 아닌 빚잔치를 저는 시장에서 했죠.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이 집은 성구 씨에겐 어린 시절 꿈과 맞바꾼 집 그 이상의 의미다. 다음 날 새벽.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업장은 온 식구가 함께 모이는 익산 북부 시장. 집에서 가까운 데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게다 보니 성구 씨에겐 제일 마음 편한 곳이다. 오늘의 변수는 날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사는 또 장사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변수가 그런 변수가 장사꾼들이 많이 안 나오면 손님들도 안 나오거든요. 설 대목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데다 날씨까지 안 좋으니 오늘은 고전이 예상된다.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못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팔으셨어요? 아, 사람 없어. 뭐 많이 팔았다는 얘기도 아, 있던데. 없어. 사람 없어. 잘 먹을게. 네, 오늘 많이 파세요. 와, 바람 오늘 많이 분다. 커피 배달 왔습니다. 잘 먹을게. 예상대로 시장에 나온 상인들 숫자가 다른 날의 절반도 안 되고 늘 인기 만점이던 강서방 커피도 오늘은 많이 남았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소라 씨. 안녕. 왔어. 나 왔네. 아, 오늘 다들 조금씩 늦으셨어요? 저는 원래 8시까지입니다. 아. 안녕, 우리 막내. 날씨 탓인지, 시장 분위기 탓인지,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시끌벅적한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만 가득한 성구 씨네 과자 가게. 높은 습도와 바람은 과자엔 최악의 조건. 성구 씨도 날씨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아,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하나 둘 셋. 자, 먹어보고 맛보고 하나 먹을 거 두 개 먹고 네 개 먹고. 자, 무조건 드시면 돼요, 무조건. 저희 집에서 올 때 갈 때 지나갈 때 뱃속에 남는 거 절대로 돈 안 받고요. 어차피 내가 택한 시장 분위기도 띄워볼 겸 스스로의 마음도 다잡을 겸 마이크를 잡아보지만 오늘은 영 흥이 나질 않는다. 지 있자고 업어달라고 툭하면 떼쓰고 내요. 와, 지금 뭐 오나 봐. 오. 아까 많이 온다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의 기세는 점점 거세지고 비 섞인 눈까지 함께 내리기 시작한다. 바다에 눈이나 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비상입니다.
천막을 치고 파라솔을 정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성구 씨. 몸과 마음이 지친다. 언니. 나 좀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아이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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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쳐. 지쳐.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간다. 아우 졸리고 지치고. 아니 근데 쉰다면서 노래를 해요? 이게 쉬는 겁니다. 이 힘들 때는 이 노래 한 곡 딱 부르면 다시 재충전입니다. 뭐 그러면서 일하는 거죠.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장사할 땐 오히려 힘이 펄펄 넘치던 성구 씨. 장사가 허탕인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들고 지친다. 아직 잘한다고요. 아직 쓸만해요. 네. 아버지 뭐 드릴까요? 아직 쓸만해요. 지친 동생이 안타까운 누나. 우리 동생들은 20대 초중반부터 계속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 한참 놀 때잖아요.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한참 이제 즐길 때고 여자 같은 경우는 파릇파릇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장사로 보내고 막 그런 게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파요 사실. 대개는 지금은 솔직히 막 웃고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마음은 좀 아파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언젠가 아침마당을 한번 나갔는데 패널 MC 중에 근데 그분이 우리 남동생 노래하는 걸 듣고 아 가수 그만두길 잘했다고 가수 포기하기 잘했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는데 그냥 좀 속상했어요. 예전에 진짜 잘했는데 장사하면서 목소리가 저렇게 많이 망가진 거를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아유 저 사람 생각보다 노래 못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알고 있잖아. 예전엔 참 목소리가 낭낭하고 이뻤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쉬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막 찡긋찡긋하네 막. 둘째 누나 지영 씨는 결혼을 하고 서울에 살다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성구 씨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아니 빨리 했던 빨리 내려야지 왜 주인아 뭐해? 나다. 안 떨어졌었어? 나 내가 놀라잡아. 놀라줘. 너무 높고 지금 너무 미끄러워. 아무리 누나 동생 사이라지만 일터에서는 엄연히 직원과 사장 사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싫은 소리 오가는 날도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만드는 거 내용 잘 봐. 그다음에 지금부터 미리 만들지 마. 미리 만들면 그래. 제가 누나라고 해서 싫어하면은 안 되죠. 엄연히 사장님이고 제가 대우를 해줘야지 남들도 대우를 해주는 거고 동생이라고 야 너 하고 그러면은 우리 동생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먼저 사장님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지 남들도 아 이 집에 사장님이구나 하지. 꿈을 포기하고 집안을 일으킨 동생에 대한 누나의 배려이자 믿음이다. 공짜 무조건 공짜 먹어보고 맛보고. 예 본대로 무조건 먹어보고 맛보고. 안 먹으면 서운하고 그냥 가면 손이 무조건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정리! 정리합시다, 정리! 정리 손님 정리. 발걸음이 일찍 끊긴 시장. 오늘은 성구 시내도 평소보단 조금 일찍 영업을 마무리한다. 아, 추워. 하지만 절대 춥지 않은 척해야지. 남들야, 이 집은 따뜻하다. 젊음의 패기를 보여야 됩니다. 하루 장사 결과에 일이 일비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힘 빠지고 지친 하루였다. 아, 고치나 내일 강정 작업할 거지? 네.
광동작업 어떻게 뭐 할까? 씨앗? 씨앗 있는 거 하는 거 혹시 내일 해바라기씩 받아야 돼. 이 개수 재고 파악만 좀 해줘. 소라 나는 내일 내가 주고 어떻게 통장으로 줄까? 현금으로 줄까? 현금으로 주십시오. 현금? 사장님. 나 이러면 난 진짜 조금 주고 싶어. 진짜로. 사장님. 그러면 내일 대신에 주고 확실히 내가 주는 대신에 6시 반. 내일은 대목장. 그렇지. 우리 8시 반 엄마 집 앞에서 만나. 그렇지. 그리고 오늘 다들 회식 할 거야 안 할 거야? 합니다. 먹을 거예요. 자, 고기 쏘세요. 그러면 고기 쏘세요. 오. 내가 원래 이런 데에서는 사장이 끼면 안 돼. 아, 멋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장 욕해도 돼? 자, 5만 원. 야. 아, 잘못 나왔다. 아, 5천 원 이거 5만 원 아니야 이거? 나도 막걸리 마셔야지. 안 돼. 그리고 소라는 안 돼. 소라는 안 돼. 지혜나가 고기 사 먹어.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걷다 뺏기 없기. 그 대신에 감사합니다. 맥주 마시고 내일 늦게 나오면 안 돼. 아니, 맥주 먹고. 알았지? 응. 고마워요. 자, 우리 트리제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이제 가도 되나? 어, 빨리 가. 갈게요. 어, 늦었으니까 빨리 가. 누나들과 동생에겐 회식비까지 챙겨주며 이른 퇴근을 시키고 혼자 남아 마무리를 하는 성구 씨. 내일 장사할 곳은 창고나 가게가 따로 없는 부여장. 미리 물량을 확인해 짐을 실어놔야 한다. 만약 가족이 아닌 남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이럴 때 좀 더 마음 편히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가족하고 장사하다 보면 제일로 좋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남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 진짜로 오늘 기분이 안 맞아서 싸웠어요. 그러면 등 돌리면 끝이잖아요. 누나들은 동생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도 있고 저도 또 누나들한테 진짜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가도 그 다음날 풀어지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일해야 제 속도 편하게 해주고 제가 또 이제 많이 기댈 수가 있어서 누나들하고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한참 늦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자기야. 하이. 하이. 아빠, 아저씨 아니야. 아빠야. 나 밤에만 오는 아저씨 아니야. 아빠. 씻어야지. 자기야, 어, 이게 뭐야? 엄마가. 뭐야, 진짜? 졸업대 못 간다고. 어머님이? 늦깎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성구 씨. 졸업 많이 해야겠네. 장모님이 졸업 축하금을 두고 가셨다. 자기야, 이거 너무 많잖아. 맛있는 거 사먹으래, 꽃다발 사고. 아니, 무슨. 못 간대, 그날. 못 간다, 꽃 사라고. 아니, 못 간다고. 아니, 꽃을 드리면, 꽃을 주시면 되지. 꽃봉투네, 꽃봉투. 오빠가 보답해드린다고 꼭 전해드려. 장가 가고 학교 가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 만약에 장가 가기 전에 졸업했으면은 아무것도 못 받았을 텐데.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예지야! 아빠 금일봉 받았다! 아, 열심히 일한 오늘 보람이 있네. 장사하는 틈틈이 뒤늦은 공부까지 하느라 더욱 바빴던 성구 씨. 이제 그 보람을 맛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 졸업식 날 아침.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예지야, 새벽에 고생했지? 엄마. 고열로 밤새 칭얼거리느라 잠들지 못했던 예지. 아직 초보 부모인 성구 씨와 다정 씨에겐 제일 당황스럽고 힘든 순간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지금 같은 때다. 폐렴으로 한 10일? 10일 입원하면 11일. 마음적으로 이게 비상이에요, 비상. 졸업식에 가기 전 병원부터 찾은 새 식구. 네.
바빴구나. 안녕하세요. 최근 폐렴 때문에 크게 고생했던 터라 더욱 불안한 마음인데. 독감이래. 심한 독감. 미치겠네 진짜. 우리 다정이가 그래도 나를 대학교를 또 보내준 사람인데. 아 저도 가고 싶었는데 졸업하는 거. 아무래도 졸업식엔 성구 씨 혼자 가야 할 모양이다. 나 갔다 올게. 축하해. 알았어. 그냥 말로만 보내. 어쩔 수 없이 잘 갔다 올게. 여기 잘 봐. 서운하네요. 아, 사실은 누구보다 와이프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게 이 대학교를 적극 추천한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대학교를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는데 누구보다 이제 와이프한테 이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집을 나서는 길 몸에 밴 습관으로 우편함부터 확인하는 성구 씨. 이게 뭐지? 편지와 돈이 들어있는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며 성구 씨가 깜짝 놀란다. 눈물 날 것 같아. 하나 둘 셋. 나 진짜 미쳐버려. 자, 피곤하니까. 이거 먹으면 오늘 신이 나는 거예요? 약이래. 뭐 큰일 났다, 밤이. 조금만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구만. 아, 또 그러네, 또. 이건 어떻게 가요?